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다산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으로 구성된 흥시렁 풍물패의 영남 풍물놀이, 해동검도 맥의 무술시범, 마석 지역 어린이들의 재즈 및 방송 댄스가 식전 공연으로 펼쳐졌습니다. 남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메시지 상영, 어린이 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날 기념 UCC 공모전 입상 작품을 상영하고 화도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준비한 합창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야외 광장에는 사진과 그림 전시, 119 소방 체험, 민속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매우 좋고요. 지금 여기 뒤에요. 놀거리가 아주 많고 먹을거리도 충족해서 아주 좋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놀이기구가 너무 재밌어요. 화창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어린이들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간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오늘처럼 늘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